아, 19번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또순이 지인이 문제입니다. 또순이 지인이의 잠깐만요. 또순이 지인 씨가 엄마와 잠을 보고 있어요. 엄마, 저녁 후식으로 우리 수박 어때요? 오, 그럴까? 아, 그럼 하나 골라볼래? 전 잘 모르겠는데 맛있는 수박 고르는 비법 있어요? 그럼. 우선 겉껍질이 땡땡한 게 좋단다. 그래야 속도 옹골차거든. 이런 수박이 맛도 달고 속살도 새빨간이 보기도 좋지. 근데 수박이 먹을 땐 참 좋은데 껍질 버리는 게 참 곤란하잖아요. 어머나. 아이, 껍질을 왜 버리니? 깨끗하게 씻은 껍질을 얄팍하게 썰어서 나물처럼 무쳐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자, 장도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집에 들어갈까? 좋아요. 그런데 엄마, 방금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틀린 낱말을 찾아 이 말의 기본형을 맞춤법에 맞게 써주세요. 세 개만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걸 바르게 고쳐서 써주세요. 네 분 쓰신다 확인합니다. 새빨 같아 세 분, 탱탱하다 한 분입니다. 김명철 씨. 새빨 같아가 맞는 것 같아요. 새빨 같아가 맞을까요? 사이쇼 빠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선조로 계신 분이 지금 혼자 다른 답인데. 글쎄, 조금 의심 뜨네요. 조금 의심이 있지만 예. 그래도 3-1이니까 정답 확인합니다. 새빨 같아 세 분이 맞히셨습니다. 빈소리가 나니까 사실 잘 안 들어가야 되는데 착각했어. 정화진 씨, 근데 오늘 여기 나오시기 네. 위해서 준비하신 것도 또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희 애들한테 들려주려고 노래를 좀 준비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그댄 나도 믿어요. 다비나 영서나 준호나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자.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아, 어떡해. 네. 아, 정말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의 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